저 노래 두 곡이었어 들으셨습니다. 트레이너의 Baby Come Back 이어서 조 에스포지토의 Lady Lady Lady까지 보셨네요. 자, 최민 씨가 모두 고향에 가시느라 분주하고 바쁘시겠죠.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떠나신 지 20년이 훌쩍 지나니까 이럴 때 많이 마음이 공공합니다. 살이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게 아쉽고요. 자영업하느라 쉬지 못하고 출근 중에 보냅니다. 아, 부모님들, 양쪽 부모님들이 전부 다 돌아가셔서 오래되니까 명절 때가 되면 괜히 가슴에 구멍이 하나 뻥 뚫린 것 같고, 특히 추석 때는 이게 약간 좀 날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공허해질 수가 있죠. 힘내시고 좋은 음악들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기 전에 0274번으로 내일 저희 상희 아빠 김현석 씨 47번째 생일입니다. 명절인데도 한 번도 쉬지도 않고 올해도 나를 하고 쉰다, 아 4일 아이를 하고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한지만 모두 제 몫이죠. 그나마 가볍게 축하 메시지 보내고 왔는데요. 명절 전이라 생일상을 받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늘 미안하죠. 사랑하고 힘내요. 이 땡겨서 생일 축하할게요. 글쎄, 상희 아빠 김현성 씨 47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자, 노래를 데스퍼라도를 소송희 씨가 신청하셨어요. 저희 보고 20년 만에 연구가 들어서 부모님들 힘들게 허락받아서 지금 미국, 아, 미국이에요? 지금? 어디쯤이에요? 오, 미국 서부 쪽 여행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엄청난 것들이 행복하게 반복하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글스의 데스퍼라도. 그쪽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돈을 많이 했습니다. 데스퍼라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상 70번으로 밴버레인을 신청하셨어요. 여기 지금 가봤습니다. 며느리는요, 명절에 꼭 여행 보내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작년에 며느리를 갔어요. 작년에는 추석을 잠깐 오게 하고 여행 보냈는데, 올해는 긴 연휴에 아들과 며느리 지난주 목요일 남한으로 여행을 보냈어요. 멋지죠, 제가? 저 스스로 약속 지킨 멋진 시어머니의 시엄마예요. 우리 며느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고 제일 멋진 시엄마를 본 자기는 진짜 행복한 며느리네요. 저 정말 멋지죠? 쿨하죠? 그래요. 아, 이나희 씨가 유니빈비 멋진 시어머니시고요. 아, 며느리가 그만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글스의 데스퍼라도에 이어서 앤머리의